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요즘에 선생님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퀘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요즘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안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선생님 그뭐 Q&A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뜸해지고 또 이런 계절이 왔어요. 쓸쓸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지난 1년의 캐스트를 봤을 때 항상 단어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을 거야.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외울 수 있는 자료 이런 거를 한 번도 전달을 해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에 선생님이 350단어를 뽑아서 단어 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11월 3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넉넉하잖아, 시간도. 그지? 350단어를 한 번에 외우라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하루에 50단어씩 선생님이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이렇게 다 50단어씩 끊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7번 공부를 하시면 돼요. 50단어씩 7번. 근데 매일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일주일 동안 하시면 더더욱 좋지만 보통 뭐 하루 정도 잊어버리고 하루 수학 공부하고 뭐 이러고 나면은 그지? 영어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기간 내에 7번을 인정을 하시면 되고요. 단어를 공부한 흔적이랑 테스트지도 선생님이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 테스트지를 같이 공부를 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테스트지를 아무렇게나 뚫어놓은 게 아니야.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뭐 E 쓸까, A 쓸까 이런 거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 여기에 A가 들어가던가, E를 쓸까 이런 것들이 헷갈릴 만한 단어들을 스펠링으로 뚫어놓고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서 다이어다, 중요한 뜻들이 많다 이러면은 의미를 뚫어놨어요. 그래서 단어 선정도 고1, 2에서 모의고사에서 4번 이상 출제된 단어들을 쭉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너무 쉬운 거 빼고 그래도 꼭 중요한 단어들만 350단어 추린 거야. 열심히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몫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100% 당첨되는 우리 혜자스러운 이벤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냐면 시도는 좋았상. 이거는 시도는 좋았상은 선생님이 한번 정도는 참여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전원에게 선생님 강좌 20% 할인권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너무 수고했상. 이거는 이제 1등상. 1등상이 된다. 너무 수고했상은 이제 참가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해준 친구들. 이것도 또 전원에게, 7일 인증 완료한 전원에게 우리 CU 상품권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왕이 될 상. 이 친구들은 했는데 또 너무 열심히 한 친구들 있잖아. 7일 다 참가를 했고, 그 와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한 10분에게 배스킨라빈스 파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부해야 되고 어차피 단어 외워야 되잖아. 근데 뭐 누군가가 옆에서 강압적으로 외우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한테 당근을 주면서 단어를 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는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